최현 선생님과 한 번 더 배워봅니다. 아니다라는 수화 기억나시나요? 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 아닌데요. 몇 번에 거셨어요? 아닌데요. 몇 번. 자, 몇이라는 수화죠. 몇, 몇, 몇 번. 번호라는 수화가 나옵니다. 자, 몇이라는 수화와 번호라는 수화가 같이 나오죠. 몇 번에, 몇 번에 전화를 거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지요. 자, 질문을 하는 묻는 표정. 지난 시간에 묻는 표정에 대해서 배워본 것 같습니다. 자, 턱을 아래로 당기고 눈썹을 올리고 눈을 조금 크게 뜨면서 묻는 표정을 한다. 묻는 표정을 한다. 자, 이 묻는 표정은 농인들의 대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묻는 표정. 자, 전화를 걸면서 묻는 표정은 거셨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문장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요. 몇 번에 거셨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명신 씨께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닌데요. 몇 번에 거셨어요? 예, 자, 의문문임으로 조금 더 거셨어요? 해주면 더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겠죠? 자, 84에 4839 아니에요? 자, 842에 4839 아니에요? 자, 아니에요는 아니다에다 의문문 아니에요. 자, 842에 4839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배워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842에 4839 전화번호가 계속 나오고 있지요. 어렵지 않으신가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842에 4839. 네, 전화번호가 맞는지를 묻는 내용이네요. 자, 842에 4839가 아닌가요? 라고 물었지요. 자, 아니다, 아니에요 라는 수화는 아니다 라는 수화에 입니까? 라는 수화를 연결시켰습니다. 자, 문장으로 쭉 한번 제가 수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2에 4839 아니에요? 자, 이 문장을 우리 최명신 씨께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842에 4839 아닙니까? 네, 요즘 전화로 주고받는 대화를 하면서 기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우리 기숫자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0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0부터 10까지는 배운 것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짧게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11부터 20까지 한번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이라는 수화는 11, 11, 12, 13, 14, 15, 16, 10. 7, 18, 19. 자, 20이라는 수화는 2를 구부려서 살짝 흔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혼자서 한번 11부터 20까지 해보실 수 있겠나요? 아, 어려운데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11, 12,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12. 12, 네. 13, 14, 15, 16, 17, 18, 19, 20. 네, 우리 지숫자를 한 번에 익힌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1부터 20까지 다 같이 한번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20 다음에 30, 40, 50, 60, 100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20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 다음에 3개를 구부려서 손가락 3개 손가락을 구부리면 30. 자, 4개는 40. 자, 50이라는 수화는요,
오른손에 편 오른손에 편 엄지손가락을 그대로 접어주시는 거예요. 50. 그 다음에 60, 70, 80, 90, 마지막으로 100이라는 수화가 나옵니다. 이 100이라는 수화는 아파트 동호수 101동 할 때 수화를 배우신 것 같은데요. 자, 102동인가요? 자, 100이라는 수화. 자, 편 일지를 왼손, 모로 세운 왼손 손바닥을 스쳐 올리듯이 하는 100이라는 수화가 있고, 자, 일지와 이지를 오지 끝에 붙이는 100이라는 수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수화는 100이라는 수화네요. 자, 이렇게 되시면 되고, 자, 20부터 100까지 우리 시청자 대표 최명신 씨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네, 지숫자 처음에 배울 땐 생소하고 어렵지만 1에서 10까지 원리만 잘 알면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지숫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숫자 0, 0,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지숫자 11, 11, 12, 12, 13, 13.